이 차에 소화기 실려 있나요? 집에 사놨어요. 트렁크에 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제 와가지고 네.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어요. 야, 주PD 오랜만이다. 형님, 저 할부금 그렇게 내게 해놓고 K5 안 부르시면 어떡해요? 꼭 이럴 때 부르셔야 돼요? 위험한 촬영은 너와 함께 해야지. 오늘 좀 목숨 걸고 찍어야 될 수도 있어. 아, 좀 아닌 것 같은데. 보험 하셨어요? 화재보험 했죠. 진짜로요? 해놨어. 저 젊은 나이에 이거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에요? 가는 건 순서 없어. 어때? 이쁘냐? 이쁘긴 한데요, 진짜. 코나 그 일렉트리니? 일렉트릭? 아, 네, 영어가 짧아서 코나 전기차. 아, 화재 때문에 지금 장난 아니잖아. 그거는 이제 3월 생산분까지 뭐 그렇게 불이 나서 리콜을 받았다고 하고, 얘는 8월에 받은 거라서 리콜 대상은 아니래. 아, 그럼 3월이랑 8월이랑 부품이 달라진 거예요? 거기서 개선을 해서 나온 거지. 그러니까 이 차는 불은 안 탄다고 하는데 이제 차주도 엄청 불안하다 그러더라고. 항상 주차장 한 번씩 내려와 보고. 근데 이게 언제 터지는 거예요, 정확히? 그러니까 뭐 충전하다가도 타고, 집에 주차해 놨다가도 타고, 운전하다가도 한번 탔다고 하는데, 근데 아직 인명사고는 없는 것 같아. 아, 너 어차피 뒷자리에 앉잖아. 네. 이게 보통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여기 뒤쪽에 달려있거든, 뒤에 밑에. 아, 이거 붙으면 이제 뒷좌석 먼저. 그럼 제가 운전할게요. 일단은 내가 이제 이 차를 갖고 온 이유가 화재 위험성도 있는데 난 전기차가 너무 궁금하더라. 요게 예를 들면은 완충을 하면은 거의 500km 가까이 가. 이 정도면은 효율이 엄청나. 그리고 한 달에 기름값 무료 충전소만 다니면 영원. 돈 들 일이 없는 거지. 이제 이 차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많은 이유가 현대자동차에서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다. LG화학에서는 우리도 잘못한 게 없다. 서로가 이제 분쟁이 붙은 거야. 네 잘못, 내 잘못 이렇게. 가장 큰 대기업끼리.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식이 떨어져 가는 거지. 넌 누구 잘못 같아? 저요? 이거 발언 안 할게요. 디자인 어때? 네. 디자인 이쁜데요? 네. 아이언맨 닮아가지고. 네. 신세대 같기도 하고. 이거 너무 그 턱수염 같지 않냐? 네, 조금 애매해요. 특히 이쁘진 않다. 근데 이거 차가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, 이거? 이게 어차피 소형차로 나온 거라서 딱 괜찮다. 약간 티볼리 느낌? 아, 티볼리보다 스토닉. 스토닉 느낌 좀 나지? 네. 이런 막 내장재랑 이런 거, 이런 게 참 불에 타기 쉽게 돼 있네. 이거 차값이 얼마인지 아냐? 얼만데요, 이거? 5,000만 원. 진짜로요? 일단 보조금 생각 안 하고 4,600 얼마니까 이것저것 하면 5,000이야. 너랑 5,000 주고 이거 사겠니? 아니요. 근데 이제 보조금 있지, 한 1,200 정도 나와. 그래도 3,000 얼마지? 그랜저 못 사요? 이 돈이면 그랜저 사지. 오? 근데 이제 전기차의 매력이 있는 거잖아. 아,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넓다고 볼 수 없고 너무 좁아. 이거 전동이네. 형님, 이거 의자 조절 어떻게 해요? 옆에는 수동이야. 가랑이 사이로 손 넣어. 이런 거 전문이시잖아. 아, 너 대신 넣어줘? 자, 이제 시동 한번 켜볼게. 이게 내 전기차의 진짜 엄청난 획기적인 이 발전. 느낌 나 안 나? 킨 거예요, 지금? 이게 킨 거야. 아무 느낌 안 나지? 아, 근데 형님, 저는 형님 너무 가만히 있어서. 그치? 이거 불나나 싶었어요, 방금. 아, 근데 솔직히 아무 느낌 안 나지? 시동이 불렀다. 네. 네. 뭐 진동조차 없지? 이거 타면 휘발유차 못 타. 대박이지 않아? 요거는 짱이다. 중고차 매장에서 이 매물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. 그것도 헐값에. 근데 누가 사겠냐고, 지금. 안 사죠. 아무리 리콜을 받았어도. 디자인 어떤 거 같아? 디자인 그냥. 너무 무난무난이지? 네. 깔 것도 없고. 전기차의 느낌을 많이 주진 않은 것 같아요. 진짜 그냥 직관적인 버튼이 되게 많다. 네. 이런데 이거는 내 보기에는 장거리용은 할 수가 없어요. 최대 4,500km를 가는데 그 사이에 충전소가 없어가. 내가 가려는데,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는 데 좀 빡셀 것 같고. 네, 네. 강원도 정도? 무료 충전소 다니면은 진짜 기름값 영원이래. 근데 얼마나 걸려요, 충전하는데? 좀 걸릴 것 같은데? 40분? 80% 정도까지. 거기서 또 100%까지가 한 1시간 반?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려. 그때부터 이제 충전이 잘 안 되는 거지. 어쨌든 이 실내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막 볼 거는 없고, 이 시동을 걸었을 때 아무 느낌이 안 난다? 그냥 앞에 앉았던 각 그대로 했는데 요 정도는 쉽지 않네. 넓이가 밑바닥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때 조심해야 돼. 밑에 물 많이 고여있을 때. 아, 근데 비 오면은 어떡해요? 만약에 그러니까 물 너무 폭우가 몰아치는 날은 솔직히 전기차 보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. 이 차는 원래 배터리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? 2,400만 원이고. 우와. 그러니까 결국 차 가격은 1,100인 거지. 아, 옛날에 어떤 분이 배터리가 망가졌는데 이제 고치려고 하니까 이건 다 교체해야 된다, 수리비까지 해서 2,000 얼마 나오더라. 그러니까 기름값은 영원인데 배터리값 2,400만 원. 그리고 와, 이런 데 너무 없다, 그지? 이런 데 원래 에어컨 송풍구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뒷좌석은 아예 배려를 안 한 차야. 그래서 여기 이제 전면을 쫙 보면은 너무나 무난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말이 없는 디자인. 그냥 되게 직관적이어서 기계치나 이런 거 진짜 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. 네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쉽게 할 수가 있지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, 이 차로 사람들이 차박을 그렇게 편하게 한대. 왜냐면은 뭐 자고 이런 건 좀 빡세겠는데 시동을 켜놓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나잖아. 근데 휘발유차나 디젤차 이런 건 안 되거든. 근데 여기는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아니면 히터를 틀어놓고도 잘 수가 있는 거야. 오, 좋다. 왜냐? 그리고 외부 소음이 아예 없잖아. 근데 여기 차박을 할 수가 있나? 너무 좁아서? 자, 이제 차주분을 모시고 그 유명한 화재의 차 코나를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역시 좀 비행기 소리가 나네. 휘잉 이렇게.
마력이랑 토크로 환산하니까 한 200마력 되더라고요. 한 40토크에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순간 밟을 때 되게 잘 나가네. 네. 이거 타면은 소리 나는 차 못하겠네 이제. 네. 그렇죠. 앞으로도 이제 전기차만 살 거죠? 네, 그렇죠. 전기차로 산 이유가 뭐예요? 근데 딱 정확한 이유가? 일단은 유지비 측면이 컸고요. 네. 기름값이 뭐 20만원까지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. 네. 아, 어떡하지? 하다가 처음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알아봤었는데. 하이브리드로요? 네. 하이브리드도 한 15만원 정도는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전기차가 있어서 처음엔 아이오닉 전기차를 샀다가. 네. 그거는 또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. 6개월 정도 타고 팔고서 지금 코나 왔습니다. 장점 뭐 많아요? 장점은 일단은 조용한 거를 좋아하는데. 이제 100km 미만에는 풍절음이 거의 없고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 이제 충전소 60km 구간입니다. 충전을 하시네. 충전소 같은 데는 무료 충전소가 검색해보면 있어요. 그 전기 네. 충전소 어플이 있는데 네. 그거 검색해보면은 무료 충전소 나와서 한 달에 충전가 빵원 이렇게 찍히고요. 야, 그거 대박이네. 이걸로 차박도 할 수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네, 시동 같은 거 없고 공회전 그런 것도 없고. 네, 없어요. 이게 좋은 점이 생각보다 많네, 전기차가. 그렇죠. 근데 아마 키가 한 172cm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차박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아까 보자마자 안 되겠다 싶었어요. 이거는 네. 이거를 사기 전에도 막 화재 사건 이런 거 많이 났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걸 보고도 사고 싶었어요? 아이오닉도 그리고 니로도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화재가 한 번씩은 났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다른 내연기관차도 뭐 화재가 난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괜찮겠지라고 이제 샀는데 네. 이제 차를 받아보니까 그때가 12대째 불났을 때였어가지고. 아, 12대째? 내게 13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. 네. 일주일 뒤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니까 14대째 화재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. 이 차를 딱 몰면서 네. 안 좋은 점이 뭐예요? 단점은? 단점은 이제 빌라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네. 거기에는 충전시설이 따로 없어서 네. 집밥을 먹인다고 하거든요. 아파트나 이런 데 지하주차장에 완속충전기가 있어서 그거를 꽂아놓고 뭐 급속을 해도 80%까지는 한 40분, 50분 걸리고 네. 80%에서 100%까지 되는데 1시간 반 뭐 이렇게 걸려요. 그래서 네. 한 2시간 좀 넘게를 거기에 이제 소비를 해야 된다는. 무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안양에 살고 있는데 안양에는 한 2군데인가 3군데가 있어요. 아, 거기 무조건 찾아가야 돼요? 네, 그쪽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무료 충전소다 보니까 그 알고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하면은 10분 기다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. 전기차 좀 많아지고는 있는데 네, 맞아요. 이제 인프라가 좀 많이 돼야 되겠네. 네, 맞아요. 지금 너무 없으니까. 네. 아직 남자는 휘발유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뭐 그런 단점도 있고 일단은 그러면은 또 너무 장거리 못 갈 거 아니에요. 내가 막 충전소를 찾기 힘든 장소야, 예를 들어. 그렇죠. 시골 같은 데는 그래서 전기차로 저는 여행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가긴 했는데 네. 다른 분들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가시더라고요.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충전소가 있는 곳으로 가고 뭐 없으면은 한 30km 돌아서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. 그런 단점이 있고 어쨌든 화재가 많이 났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아파트나 뭐 이런 주차장에 네. 코나 전기차 출입금지 이런 게 있어요. 옛날 BMW같이? 네,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충전소에서도 코나 전기차는 충전금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야, 그러니까 충전 중에 그때 불났으니까. 네.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작긴 작다. 작아. 네, 작긴 하죠. 패밀리카로 쓰긴 좀 빡세. 네, 그죠, 그죠. 패밀리카로 쓰긴 좀 그렇고. 이게 얼마 주고 사셨죠? 장기 렌트로 해가지고. 예. 한 달에 그냥 58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한 달에 58만원? 네. 거기에 네. 보험료 포함. 보험료 포함. 그쵸. 얘네가 또 와서 그거 다 해주잖아. 점검도 네, 해주잖아. 다 해주죠. 카푸어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어떻게든 촬영을 하는데 카푸어가 아니네. 또 용기가 좀 부족했는데. 네, 용기가 좀 부족하네. 우리 채널에 나와서 이슈가 되려면은 그렇죠. 테슬라 갔어야 돼, 그렇죠?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월 200 이상 그냥 바로 문 옆으로 열리고. 화재 얘기를 좀 돌려보자면은 네. 일단은 이제 현대차에서는 이제 조립을 하는 거고 다 그렇죠. 완전히 네. 제공을. LG화학에서는 이제 배터리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했더니 이건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아예 LG로 지금 다 몰아가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LG가 2차 배터리만 만든 건 아니고 그렇죠. 다른 것들도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거기선 문제가 없고 요 차에만 현재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과연 어디가 잘못인가? 어쨌든 어디 한 군데 선택하셔야 돼요? 총 책임은 현대 있지 않나. 아, 총 책임은? 네. 싶습니다. 아, 저는 두 기업 다 사랑합니다.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 그쵸. 관리하는 그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. 그렇죠. 네. 업데이트를 해줘서 불 날 것 같으면은 얘가 미리 감지를 하고 맞죠?
불이 날 것 같으면 미리 감지하니까 빨리 우리 서비스센터로 와라. 그렇죠. 네,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얘가 경고를 내보내서. 네네네네. 야, 그러면은 내 차가 불 날 것 같으면 빨리 달려가. 아, 이게 저도 불렀거든.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지. 그렇죠. 보통 충전할 때가 이제 집밥 먹이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저녁에 충전하고 주무시니까. 네. 그때 알려줘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.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이거를 솔직히 누가 사겠어요 지금 또 이 차를. 안 사죠. 중고 매물이 그렇게 싸게 올라가도. 네. 감가가 진짜 엄청나게 됐던 거 아니에요? 네, 오히려 그래서 니로 전기차는 가격이 올라갔다고 들었어요. 아, 니로 전기차는 올라가? 네. 불이 안 나니까? 네, 불이 안 나니까 이 차는 감가가 엄청 내고? 네네네. 어쨌든 이거 반납을 할 거니까 그거는 또 상관이 없고. 네.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모든 전기류의 배터리는 핸드폰도 써보셨지만 알겠지만 네. 시간이 지나가면은 줄어요 자꾸. 그렇죠. 효율성 떨어지고. 어, 얘도 몇 년 후엔 그럴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지금은 500km를 가지만 네. 나중에 진짜 오래 타면 이제 400km밖에 못 가고 네. 아직은 조금 타서 그걸 못 느끼시죠? 네, 충분히 지금 갈 만큼은 가죠. 근데 이걸 핸드폰처럼 막 배터리를 갈아 낄 수도 없고 9400만 원짜리를 이 차에 소화기 실려있나요? 집에 사놨어요. 아, 사놨어요? 네, 트렁크에 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제 와가지고 네.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어요. 근데 이제 그냥 물을 뿌리면 이게 확 폭발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물을 뿌리면 안 돼요. 네. 어쨌든 저희가 이제 차주분을 모시고 이렇게 준피디랑 같이 요거를 이렇게 타봤는데 전기차로서는 진짜 좋아요. 네. 차도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고. 너무 좋아요. 네, 되게 좋은데 네. 불타는 요 불안감을 없애면은 저희 채널에 나온 소감 한번 얘기해주세요. 되게 신기했고 네. 또 잘생기셨더라고요. 물론 이제 딱 처음에 봤을 때 똥을 싸러 가셨다고 생각하면 아 인간적인 분이시구나. 저는 그래서. 촬영 전에 무조건 1똥 세려 했다. 그래야 마음이 편해가지고. 네.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사모님도 같이 오실 줄 알고. 내가 잘못 왔네. 이제 저는 괜찮은데 이제 형들이 아 사모님이 또 아름다우시다는데 아, 실물로 한번 보고 싶다? 네, 실물로 한번 보고 싶다 이랬었는데 형들은 또 못 왔거든요. 여러분 차를 지어내신 분들은 실물을 볼 수 있습니다. 절대 카메라에서는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. 근데 이것도 뽑기예요. 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여러분 살았습니다. 근데 정차 있을 때 타신다면 아 그치 아직 모르지. 살짝 나오세요. 일단은 요 차는 이제 불타는 차는 아니라고 하니까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 전 아직은 관심이 안 생기네요. 그래서 또 다음엔 또 더욱더 화재의 차량을 몰고 나오고 또 불타는 차 또 있나? 쓸걸요? 좀 찾아놔. 아 그 G80 신형인가? 그것도 불탄데? 그런 썰이 있어요. 섭외 좀 해봐. 화재의 차만 하자. 제프리였습니다.